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king Weekend Plans. Weekend는 주말이죠. 주말 계획을 만들기.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죠. 세우는데 영어로는 계획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Making Weekend Plan. 주말 계획 세우기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전화로 주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시나리오로 설정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겠습니다. 영어를. 여기에 보면은 각 매시간 이 타이틀 그 제목이나 주제,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 이건 이 프로그램이 이름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46개의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로그 46개. 한 다이얼로그가 대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옆에 가로치고 숫자하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4A 같죠. 이 숫자는 이 다이얼로그의 그런 수준, 레벨을 좀 얘기합니다. 레벨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이게 보면은 ESL Everyday Dialogue는 1, 2, 3, 4 정도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거보다 좀더 아주 기초적인 거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 이라는 게한 열댓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아주 Super Simple Question은 소위 왕초보용 그런 영어 회화 강의인데요. 그것은 수준을 0으로 했습니다. 0. 0. 그 다음에 이 Everyday Dialogue의 그한 46개는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 1과 2는 좀 초급적인 거. 그 다음에 3과 4는 중급에 해당하는 것을 했고요. 앞으로 5와 6이 있다면 그것은 고급 다이얼로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을 좀 가늠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 B, C는 4 수준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A, B, C로 나눈 겁니다. 4A. 그래서 지금까지는 3 수준의 것을 쭉 건의했는데, 이제는 이번 시간은 지금 4 수준의 것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4 수준의 것을 쭉 건의할 건데요. 이것이 이 타이틀과 그 다음에 수준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밑에 제 이름과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www를 영어로 그냥 줄여서 부를 때는 답답답 그럽니다. 답답답 화국 whakuk.com 이게 제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강의 말고 제가 만든 뭐한 100개, 200개의 그런 동영상의 강의가 있는데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한국어도 있고 다양한 그런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만들어 올리는 것은 일종의 퇴임을 하고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는데 영어 회화가 시원찮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좀 완벽한 그런 회화를 할수 있는 처지까지 영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기본적인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0시간용이라고 그러면은 이 강의를 한번 들으면 100시간이 소요되겠죠? 두번 들으면 200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으면 될 것이고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나는 좀뭐 영어 회화에 자신이 좀 없어 또는 그걸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는 분들은 한 서너 번씩은 봐야 될 거니까요. 그러면 3, 400시간 정도 되겠죠. 300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하루에 3시간 쓰면 100일이면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0일이면 되니까 이번에 아주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영어를 한번 정말 정말 끝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Making Weekend Plans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때 사용되는 단어랄지 표현
다이얼로그 같은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 뭐 다 쉽고 어떤 건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나온 것 같은 보니까 대충 여러분이 아는 그런 단어들 같습니다. arrange는 알죠? arrange, 뭐 조정하다. 뭘 시간 같은 걸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걸 arrange입니다. arrange. 다 한 다음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바. 바는 우리 한국말로도 바라고 그러죠? 바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바 간다. 바 하면 이제 술집 생각이 나죠. 술집. 예, 바. 바. 그런데 영어로는 그 바가 이제 일종의 사교장입니다. 사교장. 바. 그다음에 콘서트는 콘서트 여러분 뭐 이건 외래어가 됐죠. 이미 콘서트. 요즘 뭐 콘서트가 하도 많으니까요. 콘서트. 그다음에 골프. 골프는 골프고요. 그 다음에 하키. 하키도 하키죠? 하키도 하키고. 그 다음에 픽업. 픽업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도 픽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가 야, 내 극장 예약했으니까 내표좀 픽업해라 하면은 가서 표를 가져오는 것을 픽업이라고 그러고요. 픽업. 예, 뭘 이렇게 집어서 든다는 얘기죠.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ather는 앞에서 한두 번 했는데요. 소위 prefer죠. 무엇보다 무엇을 선호한다. A rather B. B보다는 A를 이렇게 차라리 또는 차라리 A를 뭐 이런 식으로 뭘 비교해서 무엇을 하나를 더 좋아한다 하는 걸 할 때 rather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heater. theater는 뭐 많이 쓰는 단어죠. theater 극장. theater. 그 다음에 이렇게 영화 전용 극장은 theater보다 cinema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요즘 우리나라도 시네마가 많죠? 시네마가. 옛날에는 어떤 극장이 있으면 거기에는 큰 극장이 하나 있어갖고 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즘은 극장을 작게 여러 개 만들었죠? 작게 여러 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양한 그런 영화를 한꺼번에 고객이 가서 선정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시네마라고 그러죠. 티어터 하면은 원래 연극이나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티어터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o have in mind. mind는 마음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죠. 마음에 두고 있다. 자, 이번 주말에 뭘 할 것인가 하는 걸 그전부터 스키를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위켄드, 위켄드는 주말이고요. 주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아주 평이하고 쉬운 단어들이죠. 그럼 한번 좀 우선 그 영어로 설명을 보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arrange. arrange, R 발음입니다. R은 우레 비슷하게, 우레 비슷하게 하라고 그랬죠? arrange. arrange가 아니고요. arrange가 아니고, arrange가 아니고, arrange. 예. 바. 바. concert. concert. golf. golf. 하키, 하키, 픽업, 픽업, rather, rather. 이거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려운 R 발음과 TH 발음 같이 씁니다. rather. 혀를 이빨 사이에 끼어놓고 the 해야죠. rather. theater, the theater, to have in mind, to have in mind, weekend, weekend가 아니라 weekend. 자, 그럼 이게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보고 이 설명것과 이 단어를 좀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 team sports. 팀 경기죠? Where players move a puck. 이 팀, 그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move a puck, puck을 움직인다.
around the ice with a stick. 얼음 위에서, 얼음 위에서, 얼음 위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퍽을 때리는 그런 단체 운동. 퍽 만들어도 알겠죠? 퍽이라는 건 다른 것들은 공이 동글동글한 공인데 이런 아이스 하키는 좀 이렇게 원방같이 작은 원방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걸 때려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걸 하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하키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나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하키가 상당히 유행입니다. 우리는 뭐 하키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하키팀도 별로 많지는 않죠. 그걸 하키라고 합니다. Prefer, like better. Prefer, 선호한다. Like better, 더 좋아한다. 아까 어떻게 되면 그랬습니까? A rather B 하면은 A를 B보다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차라리 A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Rather가 prefer, like better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 place, 장소죠. Where you can drink alcohol and socialize. Socialize는 사교어다. Where you can drink alcohol, 술을 마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교장으로 쓰이는 장소. 이게 바입니다. 바. 바. 우리는 이제 뭐 바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럽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바는 가서 얌전히 앉아서 이렇게 뭐 술 먹는 걸로 생각이 되고 클럽 가면은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클럽, 바. Go and get something or pick. 가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get은 내가 그걸 갖는다고 말이죠. 누군가 무엇을 무엇인가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걸 갖다가 픽업이라고 그러죠. 픽업한다. 사람을 태워. 야, 나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는데 나 좀 픽업해 줄래? 그러면 나 좀 태워 줄래? 네가 와서 나를 좀 태우고 갈래? 하는 얘기죠. 픽업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동차도 픽업이라는 조그만 차가 있죠. 조그만 차가 있어요. 픽업하기 좋은 그런 차가 있습니다. 픽업. An individual outdoor sports. An individual, 개인이 하는 outdoor sports. 예, 밖에서 하는 경기죠. 야외 경기, 실외 경기. Where players, players가 아니라 players입니다. T가 아니고 Y입니다. Players hit a small ball into a hole. 예, 구멍에다 작은 볼을 갖다가 이렇게 쳐넣는 거. 뭐 같습니까? 예, 골프죠, 골프. 사실 골프가 어려운 게임입니다. 저도 좀 골프를 한 10년 합니다만은 스코어가 뭐 좋지를 않아서 맨날 불만인데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막대기로 볼을 딱 때려서 구멍에다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가게 또 멀리 나가게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치면 되겠죠. 요령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골프라고 그러죠. 골프. 골프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치스러운 게임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골프장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걸 상당히 수준 높게 관리합니다. 외국의 골프장들, 특히 퍼블릭이라고 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은 관리가 그렇게 아주 잔디가 뭐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디가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도 않고요. 자기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치기 때문에 제가 96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때는 $600 내니까 제가 6개월간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600 내고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 가니까는 한번 가서 치는데 한 $15 하더라고요. $15. 요즘 가니까 이제 $20-30씩 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싸죠. 30달러라고 해야 3-4만원 되니까요. 한국은 한번 치려고 그러면 자고 골프 한번 쳤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자고도 10만원, 보통 20만원씩을 나가야 되니까요. 하루 종일 땀내고 고생하고 20만원을 돈 드리고, 그 다음에 대개 스코어가 잘 안 나오니까 짜증나고, 해서 맨날 그만두려고 해도 그게 정말 그만두지지 않는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골프요. 그 다음에, A place where you watch show. Show나 play, 연극이나 and movie.
영화를 보는 그런 장소. 어디서 보죠? Theater, 극장에서 보겠죠? 극장. 그 다음에 A Live Music Show. 라이브라는 건 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생으로 실제 연주하는 그런 뮤직 쇼. 그걸 콘서트라고 그러죠? 콘서트. 콘서트 보면 실제 연주하고 실제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콘서트라고 합니다. TV를 본다거나 립싱크를 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to be thinking about 뭔가를 생각한다. Something in particular, 뭔가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 또는 to have an idea, 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랬죠? 마음에 두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걸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Saturday and Sunday. 자, 원래는 우리나라는 주말 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인데 토요일날 안 쉬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날 쉽니다. 외국은 그 전부터 토요일부터 쉬어가지고 사실은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금요일날 오후가 주말이 되는 셈입니다. 주말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갔을 때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바베큐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오후에 일주일에 일정이 끝나고 다들 모여서 맛있게 바베큐도 해 먹고 맥주 한잔하고 잡담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그런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의 그런 일상입니다. 일상.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깃값도 싸니까요. 바베큐 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맥주값도 싸고 뭐 물가도 소득도 많지만은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쌀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좀 이웃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좀 즐기는 시간이 있어서 어쩌면 그게 인간 사는 맛이 나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모든 생활들이 너무나 바빠서 주말이 돼도 잘 모이질 못하죠. 그리고 애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주말이 돼도 뭔가 바빠서 학원 가고 또 학교에서 행사 있고 난리쳐 갖고는 가족이 모일 시간도 많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빨리빨리 또는 뭐 바쁘게 고생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지는 몰라도 자고 사는 건 우리나라는 팍팍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런 거 극장도 가고 그다음에 오페라도 가고 골프도 치고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좀 주말에는 특히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걸 갖다 위켄드라고 주말 위켄드라고 그러죠. 그럼 주중은 뭔가요? 주중 주말은 위켄드고 그런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위크데이 위크데이 그건 주중이고 위크엔드는 주말이고요. 다음에 prearranged future activity of event future activity 미래의 그런 활동이나 event 행사 prearranged 미리 이렇게 잘 조정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arrange 한다고 그랬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걸 arrange라고 그럽니다. 지금 두 연인이 주말 대 계획을 세우는 그런 통화를 할 건데 그것은 전부 다 지금 arrange로 하는 것이죠. 뭘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통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시나리오를 정해서 어떤 두 남자와 여자, 남자 이름은 빌이고 여자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에이미와 빌이 통화를 해가지고 위켄드, making weekend plan을 하는 것, 주말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한번 영어로 하면서 같이 우리도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떤 내용인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봅시다. 자, 빌이 전화합니다. Hi, Amy, it's Bill. Amy야, 나 빌이야. 그렇죠? Amy야, 나 빌이야. 이건 이제 친한 친구 같으니까요. Hi, Bill. 그래, Bill. Hi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니까 인사도 있고,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Oi, Oi도 Hi입니다. Hi, Hi, Bill. Oi, Hi, Bill. How are you doing? 이것은 친구끼리 얘기할 때, 야, 어때? 그러죠, 우리도. 야, 어때? 어떻게 지내? 할 때, How are you doing? 예. 또는 How are you going? 그런데 going.
어떻게 가고 있느냐, 세월을 어떻게 지금 보내면서 가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How are you doing? 그럽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그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영어죠. 그런데 실제 얘기할 때는 How are you도 하지만은 How are you doing?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다. 그 말이 나쁘지 않다. 괜찮아. 그저 그래. So and so. 뭐 그저 그래. I'm calling to talk about the weekend. I'm calling. 내가 전화를 본다. 전화 가는 걸 call이라고 그럽니다. I am calling.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은 to talk about the weekend. 주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 걸었어. 야, 주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 걸었어. Have you got any plans yet? Have you got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Any plans?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Yet? Yes은 이제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Have you got any plan yet? 주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말에 뭘 계획 세운 게 있어? 아직 계획을 안 세웠어?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No, not yet. 아직 없어. 주말에 본 계획이 있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직 없어. No, not yet. 아직 없어. No, not yet. What did you have in mind? What did you have in mind?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주말이 됐을 때뭘 해보고 싶은가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죠.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뭘할 것인가 하는 걸 그런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How about going a hockey game? 하키 게임에 가는 게 어때? On Saturday night. 이제 주말이 Saturday, Sunday니까 토요일 날 밤에 하키 게임을 가는 걸 어때? 이게 I'm going a hockey game은 하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I'm going to play a hockey game. 자기가 하키 게임 하러 가면은 플레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going 하키 게임 하면은 하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이지 자기가 하키를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I don't really feel like a hockey game. I don't really. Really는 정말로 꼭 feel like a hockey game. 뭘 해보고 싶은데 하는 걸 feel like랍니다. 그래 don't feel like는 뭘 해보고 싶지 않은데 하키 게임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I don't really feel like a hockey game. 하키 게임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I did that last weekend. Going 하키 게임. 하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을 지난주에 했다 그래요. 나 지난주에 하키 게임 봤는데, 그 말이죠. 나는 지난주에 하키 게임을 봤거든. 야, 하키 게임 가기 싫은데. 왜냐면 나 지난주에 하키 게임 봤거든. 그러니까, well, 그래. Then, 그러면은,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What about going out? Go out. 나가단 말이죠. 집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For dinner. 저녁 먹으러 나가는 건 어때? 저녁이나 먹으면 어때? 그거죠.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나가서 저녁이나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I'd rather go to a movie. 차라리, I'd rather, 뭐라는 걸더 좋아한다고 말이죠? 차라리, go to a movie.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차라리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I'd rather go to a movie. Okay, 좋아. That sounds good. 뭐, 괜찮네.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가 괜찮을 것 같네. 좋네. 그 말이죠. Do you want me pick you up? 그럼 내너 픽업 할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동차로 가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극장에 지금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Do you want me to pick up?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그런 게 아주 제한이 됩니다. 운동으로 뛰고 걷는 것은 하는데 어딜 좀만 가도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지 걸어 다니는 것이 아주 낯설은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가려면은 나 픽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픽업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want me pick you up? 너를 픽업할까? No.
That's okay. 아니, 괜찮아. 괜찮다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차편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운전해서 자기가 가거나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이 태워다 주거나 혹시는 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거나 미국 같은 데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아주 형편이 없고요. 영국 같은 데는 그래도 이런 시내버스가 큰 도시에서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No, that's okay. I can meet you at the theater. 그냥 우리 극장에서 만나자. 우리 극장에서 만나자. Okay, 좋아.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Saturday morning. 토요일 날 아침에 Let's talk. 그에 대해서 얘기하자. And arrange the time. 토요일 아침 다시 연락할게. 그때 시간을 정하자. Arrange the time. 왜냐면은 몇 시에 만나야 될지 그런 것을 영화 프로그램을 다 이제 체크를 해보고 뭘 보기 위해서는 몇 시에 만나겠다는 걸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죠? Great, 좋네, 좋아. I'll talk you then. 나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 말이지. I'll talk to 너에게 그때 얘기할게. 언제? Saturday morning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 Bye.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한 다이알로그입니다. 시나리오를 정해서 지금 다이알로그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뭘 가자, go 하키 게임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 going out at dinner도 있고, 또 최종으로 결정된 건 뭡니까? go to a movie. 영화 보러 간다를 go to a movie 합니다. go to a movie. 영화 보러 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만나서 이제 arrange 하자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선 이 다이얼로그를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는 되셨죠? 이해된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읽고요. Well then,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한국말 같이. 자, 그러면 저녁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우리도 저녁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조금 액센트가 있고 인터네이션이 있지만은 영어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Well then, 이렇게. Well then,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What about going out dinner?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연습을 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파트너를 구해서 자기 공부는 짝을 구해서 하나는 빌이 되고 하나는 에이미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은 롤플레이죠. 롤플레이. 그걸 롤플레이라 합니다. 역할놀이. 하나의 게임입니다. 말하자면은. 서로 역할을 해서 배우가 연기로 하듯이 그 역할 놀이를 해가면서 그러면 한 사람은 리스닝이 되고요.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스피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바꾸면 다시 스피킹이 되고 리스닝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 친구든지 그렇죠? 여러분 뭐 남자 여자 친구든지 애인끼리 또는 가족 누구든지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가 빌이 돼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에이미가 돼가지고 한번 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제가 빌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에이미가 돼서 답변하십시오. Well, then 이건 이제 두 번째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Hi, Amy. It's Bill. How are you doing?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Not bad. I'm calling to talk about the weekend. Have you got any plans yet? How about going a hockey game on Saturday night?
Well, then,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Okay, that sounds good. And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Okay,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and arrange the time. Bye. 됐죠? 뭐 복잡한 수준은 지금 사 수준인데 그렇게 대화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가 될 테니까요. 에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빌이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한테 전화 거십시오. Hi, Bill. How are you doing? No, not yet. What did you have in mind? I don't really feel like a hockey game. I did that last week. I'd rather go to a movie. No, that's okay. I can meet you at the theater. Great. I'll talk to you then. Bye. 네. 별로 어려운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몇 차례 연습하시면은 외질 거라고, 외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시고요. 그다음 이건 하나의 정형적인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같은 걸 하더라도 go to hockey 게임도 올수 있고 또뭐올수 있고 go to football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go to football 하면 지금 미국은 American football을 얘기합니다. American football. 한국의 축구는 soccer라고 하고요. soccer라고 그러고 미국은 이제 soccer도 좋아하지만은 아주 좋아하는 건 American football이죠. 그런데 American football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걸 하지를 않으니까요. 영국은 이제 럭비 같은 걸 주고 영국은 다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미국은 이제 또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죠. 야구, 농구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피처 게임이지 무언무게 단체 게임이나 해서 야구를 안고 걔들은 오히려 크리켓이라는 게임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영어권이고 선진국이지만은 나라마다 이런 스포츠에 좋아하는 스포츠의 형태도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런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대응에 할수 있는 다양한 소위 스피킹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의 어떤 문장 중에 그 표현 대신 비슷한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스피킹 프랙티스 할때 그걸 잘 연습하셔서 이때는 이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연습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말할 때 말을 다르게 하니까요. 다르게 하더라도 그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이 다양한 스피킹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죠. How are you doing? 할 때, 어떤 사람 How are you? 하니까, 뭐야, How are you doing은 뭐고, How are you는 뭐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How's it going?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해서 할 때, 뭘쓸 것인가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How are you doing? 하든지, How are you? 하든지, How's it going? 하든지,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고 뭐든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ot bad,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건 뭐, 별로 뭐 졸일은 없는데 뭐 그렇고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걸 so so 그럽니다. so so 그저 그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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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래. 어, 뭐 상당히 좋아 하면 pretty good. pretty good. 예. 이제 정말 bad 하면 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하면 I had a car accident. 나는 지난주에 차 사고가 있었어. 뭐 이제 나쁜 얘기를 하겠죠. 자, 나 bad 따라 쓰십시오. 나 bad, bad.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나 bad. pretty, pretty good. pretty 것이 아니라 pretty 그럽니다. pretty good. so so. so so. number three. I'm calling to talk about the weekend. 주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 걸었어. 전화 걸죠. 전화 거는 거야. I'm calling. 지금 전화 걸고 있는 거죠. 주말에 대해서, 주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 거는 거야. I wanna find out about the weekend. 주말에 관해서 뭘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주말에 뭘 할 걸 찾아낼까, 뭘 할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I called to see about the weekend. I called to see about the weekend. 예. 주말에 보자고 전화했어. 주말에. 따라하십시오. I'm calling to talk about the weekend. I wanna find out about the weekend. I called. 이건 과거형 겁니다. To see about the weekend. 주말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What did you have in mind?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뭘 두고 있는데, What were you thinking of?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Did you have any idea? 뭔 좋은 생각 있어? 아이디어 있어? 자, 따라하십시오. What did you have in mind? What were you thinking of? Did you have any idea? Number five. How about going to a hockey game on Saturday night? How about going to a hockey game on Saturday night? 또는 뭐 이런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about? Playing golf on Sunday. 이건 자기가 플레이하는 겁니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일요일에 골프나 치는 건 어때? 골프나 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죠. Maybe we could play tennis this Saturday. 어쩜, maybe는 어쩜 그러죠. 어쩜, we could play tennis this Saturday. 토요일 날 테니스를 할 수 있을 건데, 예. 토요일 날 테니스가 어떠냐는 얘기죠. Would you like to go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 보러 갈래? 야구 경기 보러 가고 싶으냐? Do you wanna go to a bar and listen to some music? 야, 바에 가서 음악이나 좀 들을까? Do you wanna go to bar and listen to some music? 좀 음악이나 좀 들을까? 음악이나 좀 들을까? 그러죠? 따라서 하십시오. How about going to a hockey game on Saturday night? What do you think about playing golf on Sunday? Maybe we could play tennis this Saturday. Would you like to go to a baseball game? Do you want to go to a bar and listen to some music? 여기 do you want to go to 그러지만은 그냥 회화할 때는 do you wanna go to 그럽니다. wanna go to. want to를 갖다 wanna go to 이렇게. do you wanna go to.
Do you want to go to?가 아니고요. Do you want to go to a bar and listen to some music? Number six. I don't really feel like a hockey game. 하키 게임 볼 마음이 별로 없네.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 hockey game. 하키 게임을 보러 갈 기분이 아니네. I'm not in the really in the mood. I'm not in really mood이죠. 그다음에 I don't really wanna go to hockey game. 하키 게임을 보러 가기 싫네. 이건 정말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좀 더 분명한 의사표시죠. I don't really feel like는 그럴 것처럼 느껴진다 하니까 별로 갈 생각이 없네 그 말이고요. I don't really want. 나는 가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따라하십시오. I don't really feel like a hockey game.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 hockey game. I don't really want to go to a hockey game. Number seven. Well, then, 그러면은,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저녁 먹으러 나가는 건 어때? Well, how about? What about나 how about나 마찬가지입니다. Going to a concert, 콘서트나 가는 데는 콘서트 가는 데는 어때? 콘서트나 가면 어때? 따라하십시오. Well, then,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Well, 그러면 how about going to a concert? 8. I'd rather go to a movie. 차라리 영화 봤으면 좋겠네. I'd rather go to a movie. I'd rather go to the concert. 콘서트 나가면 좋겠네. 예. 그렇죠? I prefer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걸 더 선호한다. 난 더 좋아하는데. I'd like to go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갔으면 좋겠어. 이건 더 분명한 표현이죠. rather나 prefer는 좀 더 완곡한 표현입니다. 아, 나는 영화나 보러 갔으면 좋겠어. 영화 보러 가는 게 더 좋겠는데. 그런 표현이고, 밑에는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이거니까요. 자, I'd rather go to a movie. 9. That sounds good. 좋게 들리네 그 말이지. 아, 그러면 좋겠네 그 말이죠. That sounds fine. That sounds great. 당신이 말하는 게 지금 말하면 이게 사운드가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다? Fine, 좋고, great, 뭐 아주 뛰어나네, 아주 좋네 그 말이죠. 굿은 이제 보통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굿이건, fine이건, great이건 다 좋다는 말입니다. That sounds good. 그래도 그냥 that's good. 그것이 좋네, 좋겠네. That's good. That's wonderful. That's marvelous. 뭐 기가 막히네. That's fun. 재밌겠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너 내가 너를 픽업 할까?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Should I pick you up? 내가 너를 픽업 해야 돼? 또는 Should I come and get you? 내가 가서 너를 데리고 갈까? 따라하십시오.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이걸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Want me to pick you up? Should I pick you up?
Should I come and get you? 11. That's okay.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I can meet you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만나자. 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극장에서 만나자. 그 말이죠. 극장에서 만나자. That's alright. That's alright. 괜찮아. I'll meet you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만날게. That's okay. That's alright. That's okay. 다 똑같은. That's fine.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I'll meet you at the bar. 바에서 만나자. I'll meet you at the arena. arena는 광장이죠. 광장, 경기장 같은 거. 경기장, 경기하는 장소를 arena라고 합니다. I'll see you at the golf course. 골프 코스는 이제 골프장을 골프 코스라고 그럽니다. 골프 코스. 골프 코스. No thanks. No thanks. Yes, please. No thank you입니다. 뭐 해서 그래 고마워 하면은 yes, yes, please고요. 그렇게 할게. 나 그렇게 그렇게 너 그 싫어 않을 거야 하면 no thanks고요. No thanks. I'll meet you at the tennis court. 싫어 괜찮아. 너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자. It's okay. I'll meet you at the concert hall. 야, 콘서트 홀에서 만나자. 공연장. 예. 콘서트장에서 만나자. How about I meet you at the stadium? 이제 야구 경기를 할지,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할지, 뭐 관중이 꽉 흔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기장을 갖다, 예, 스테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 아이스 하키 같은 건 뭐 그렇게 큰 관중석이 없어. 좀 작은 관중석이죠. 작은 관중석. 예. 그러나 이런 뭐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 베이스볼, 이건 엄청나게 큰 예, 그런 스테디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number 12.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and arrange a time. 자, 토요일 날 다시 얘기하고 시간을 조정하자. I'll call you on Saturday morning.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전화를 할게. And we can decide what time to meet. 만날 시간을 갖다가 정하자. 만날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나자. 정할 시간을 만나자. 만날 시간을 정하자. I'll call on Sunday, Saturday morning.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to make definite plan. 정확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할게. I will이니까 앞으로 할게. 됐죠? 좀 문장이 길으면은 가운데 적당한데 끊어야 됩니다.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거기서 살짝 끊을 수가 있죠? And arrange a time. 이렇게요. Let's talk about Saturday morning and arrange a time. 이렇게 뭐 바쁘게 할 것이 아니고요.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and arrange a time. 이렇게요. 좀 숨을 돌려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ll call you on Saturday morning. 그 콤마가 있죠? 콤마는 쉼표니까 쉬어야 됩니다. And we can decide what time to meet. 이것도 마찬가지죠. I'll call you on Saturday morning to make definite plans. 네. 지금 이렇게 speaking practice 한 것들은 아까 다이얼로그 각 부분 부분에서 그 대신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두면은 그 실제 상황에서 자기가 맞는 것을 픽업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만 열심히 읽을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읽고요. 뭐 또 스피킹 프랙티스도 열심히 프랙티스를 하셔서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you must have in mind,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Not only have in mind, but in your head, memory, in your memory. 기억 속에 그게 다 있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좀 자연스럽고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원활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이란 listening practice인데요. 이건 뭐 앞에서 많이 해봤죠. listening practice는 그 다이아로그를 갖다가 얼마나 잘 지금 자기가 잘 하는지를 잘 외우고 또 발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걸 다이아로그를 쭉 읽어가면서 사이사이에 빈 곳을 만들어둡니다. 빈 곳을 만들면 거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영어로는 블라블라 그러는데요. 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가 적당한 말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까 다이얼로그에 나와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더 좋은 것은 아까 스피킹 프랙티스였죠?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쓸 수가 있었죠? 그 다른 것을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갖다가 쓰거나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걸 알아듣거나 하는 것은 정말 폭넓은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또는 스피킹 프랙티스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골라갖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문장을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좀 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은 그걸 쉬고 멀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나올 건데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조금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걸 그냥 듣기로 하지 말고 보고 그렇죠? Speak 하는 거죠. 보고 얘기하는 거. 지금은 listen 듣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보고라도 하십시오. 빌이 전화갑니다. Hi, Miss Bill. Hi, Bill. How are you? How are you?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랬죠? How are you?만 해도 됩니다. How are you? How's going?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할 때 골라서 쓰십시오. How are you? 하든지. How are you doing? 하든지. How's going? How's it going? 하든지요. Not bad. 또는 뭐라고 해? 아, 다른 것도 있었죠? Pretty good. 또는 I'm fin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 I'm calling to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고 있어. 지금 전화를 거는 거야. About what? We are going to make a weekend plan이죠? 그러니까 weekend에 대해서. 또는 그냥 weekend plan에 관해서. Weekend plan까지 써도 괜찮고 weekend만 있어도 괜찮고요. Have you got any plan yet? Do you have any plan?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o, not yet. What did you have? 너는 뭘 생각하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What did you have in mind? 그랬었죠? 그러니까 How about going to a 무슨 게임 on Saturday night? Saturday night 무슨 게임 있었죠? 하키 게임 있었죠? 그러니까 하키 게임 토요일날 저녁에 하키 게임 보러 가면 어때? 하고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I don't really feel like 무슨 안 좋아한다? 앞에 했으니까 하키 게임이죠? 하키 게임 I did it last week. 하키 게임 지난주에 봤거든. 지난주 보고 이번주 보고 재미없겠죠? Well then, what about for dinner? 저녁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about? Going out이죠? Going out. 레스토랑에 나가면 어때? 그 말이죠. What about going out for dinner? 이제 뭐 뒤에다 to a wonderful restaurant 또는 to a 무슨 restauran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에미가 아이들 차라리 나는 go to a movie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그랬죠. 아이도 뭐 했습니까? Rather 그랬죠. Rather 또는 I prefer to 그때는 to가 없습니다. I prefer to go to a movie 됐죠? Okay, that sounds good. Do you want me to 내가 어떻게 할까? Pick you up 그랬죠?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너 픽업할까? 너 태우러 갈까? 자동차로 너 태우러 갈까?
No, that's okay. 괜찮아. I can meet you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만나자. Okay, let's talk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어? 다시 얘기하고 and the time. 시간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시간을? Arrange 하자고 그랬죠. Arrange the time. Great. Great. 예. I'll meet you. I'll call you. I'll call to you then. 내가 다시 전화 걸어마 그러면 I'll call to you then 그러겠죠. 다시 전화 걸리겠네요. I'll call to you then. 다시 전화하마. 됐죠? Bye. Bye. 예. I'll call to you then 이건 뭐 다른 것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reat. 뭘 할 수 있나요? we can make arrangement, 이든지, 예, to you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은, 예, 이렇게 해서 둘이 대화를 마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listening skill까지를 하면은, 이제는 좀 더 완벽하게 내용도 파악하고,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거나 강의를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다이얼로그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ocabulary match. 이건 이제 activity, 어떤 활동하고 activity location, 활동이 일어난 장소를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Play golf. 골프는 어디에서 치죠? 골프 치는 곳은? Play golf. 골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골프 코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Play golf at the course. C번에 코스가 있습니다. Play golf at the course. 그 다음에 play tennis. 테니스는 어디서 칩니까? 테니스는 코트에서 치죠? 코트. Play tennis at the court. Play tennis at the court. 2번요. 그 다음에 see a movie. 영화는 어디서 봅니까? At the theater. 극장에서 영화를 보겠죠? At the theater. 그 다음에 watch a hockey game. 하키 게임은 어디에서 관람을 합니까? 하키 게임은? 그건 에레나 경기장이라. 하키장을 보면은 스타디움이 이렇게 큰 야구나 축구 같은 스타디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하게 그런 관중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에레나라고 그래요. 에레나 경기장에서 보자. 그러니까 하키 게임 같은 건 에레나에서 만나야 되고요. What's your baseball game? 야구는 어디에서?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스타디움에서 보자. 그 다음에 listen to music. 음악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At the bar. 바에서 듣죠? 바. 라이브 뮤직 같은 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t a concert. 콘서트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eat dinner. 저녁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어떤 vocabulary를 내 친구하고 약속할 때 어디 가서 무엇하자 하는 약속을 하려면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친구하고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런 대화가 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뷰가 하나 더 있는데 speaking preference. 이것은 자기는 무엇을 선호한가, 나는 이것보다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연습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Would you prefer going to a hockey game or playing golf? 하키 게임을 going to a hockey game은 뭐예요? 하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이고 or playing golf. 골프는 이건 자기가 치러 가는 것이고 너 하키 게임 보는 거두고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거두고 무엇을 더 선호해? 뭘 더 좋아해? 그러니까 I'd prefer playing golf. 나는 골프 치는 걸 더 좋아해. 뭐보다? 하키 게임 보러 가는 것보다. 또는 Would you rather go to hockey game or play golf? Would you rather
차라리 뭘 하겠느냐? 고우트 하키 게임, 뭐 플레이골, 하키 게임을 보러 가겠느냐? 골프를 치러 가겠느냐?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I'd rather, prefer, rather 똑같은 얘기예요. Go to 하키 게임, 하키 게임을 보는 걸 차라리 하키 게임을 보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prefer하는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Go to 하키 게임 or play golf. 뭘 좋아하십니까? I'd prefer 또는 I'd rather go 하키 게임 or play golf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going to restaurant or ordering takeout. 식당에 가서 먹을까? 주문해서 먹을까? 요즘은 뭐 엄청나게 많이 주문해서 먹죠. 배달의 민족이 돼서 그러는지 뭐 주문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문해서 먹는 패스트푸드가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아시지만은 조금 편리하고 값싸고 오니까 자꾸 주문해 먹는 거죠.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요. 사실은 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데 가서 천천히 조금 고급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너무나 각박하게 살으니까 자꾸 ordering takeout을 선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listening music or go to concert. 야, 집에서 전축이나 오디오로 음악이나 들을까? 우리 콘서트 갈까? 많은 사람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콘서트 가기를 원하겠죠. 아주 게으른 사람을 빼놓고는, 그리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왜냐면 콘서트에 가면은 그 스피커, 뭐 100와트, 200와트, 300와트 스피커가 꽝꽝 거릴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죠? 그러고 아주 좋습니다. 조명이면 뭐, 그 다음에 폭죽 터지는 거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즘은 콘서트에 그런 뭐 기획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볼만한 콘서트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콘서트 맞습니다. 어떤 건 콘서트가 그냥 표를 내놓자마자 인터넷으로 싹하니 애매가 되는. 요즘 BTS 같은 건 표 구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와같이 콘서트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때는 이제 조용히 어디 앉아서 바에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전문 음악 감상실이 있으면 거기도 아주 좋은 시설이 있겠죠. 거기서 감상할 수 있고, 제일 싸구려는 집에서 이제 컴퓨터 음악이나 또는 전축이나 라디오나 뭐 음악을 듣는 게 제일 싸고 경제적이겠죠. 같은 조건이면 이제 콘서트를 prefer 할 겁니다. Watching a baseball game or playing baseball. 베이스볼 게임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냐, 베이스볼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냐.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 게임을 보는 걸 더 좋아하죠. 왜냐면 하는 건 상당히 힘들으니까요. 베이스볼 게임을 한다는 건 팀이 만들어지고 같이 연습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호회가 있어야 되는데, 클럽이 있어야죠. 클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고 가서 소리 지르고 뭐 자기가 응원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A팀을 자기가 응원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팀이라고 그래서 응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응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목을 메고 응원을 하죠. 그래, 인간의 뭐 사이콜로지인데, 여하튼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가서 베이스볼 하는 것보다 자기는 베이스볼 게임을, 경기를 관람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Go to theater or watch a movie at home. 요즘 뭐 집에서도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TV가 얼마나 좋고 화면도 커지고 화면도 깨끗하고 그림 같으죠? 요즘 HD, HDTV, 그 다음에 요즘 울트라 HD, UHD. 그래서 한국의 TV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전 세계 제일 좋은데, 그것도 옛날에는 뭐 40인치 뭐 그랬는데, 50인치 그래, 요것만 60인치, 이제 80인치, 100인치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실 거기에다가 사운드 시설 좀 하면은 극장식으로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 티어터라고 그러죠. 홈 티어터,
가정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홈티어터 그런 설비를 갖추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걸 갖추면은, 그러고 거실이 크야지. 그건 50평, 100평 뭐 이런 집이야. 30평짜리, 25평짜리에서 그런 시설을 갖다 놔봤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극장 말고 집에서도 편안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런 멋있는 영화를, 요즘은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값싸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건 불과 몇천 원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집에서 있으면 뭐 귀찮게 차 타고 나갈 거 없이 식구들끼리 또 여인하고 다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얘기도 할수 있고. 그런데 역시 또 극장에 가면 다르죠? 엄청나게 큰 스크린, 엄청나게 큰 스피커 소리, 또 팝콘도 먹어가면서 여러 사람 같이 보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뭘 선호냐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What do you prefer? What would you do rather? Would you rather go to theater or watch a movie at home? 위에 있는 그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Playing tennis or going dance? 테니스 칠래? 춤추러 갈래? 저 같으면은 글쎄요. 저는 춤을 못 추니까 테니스 하겠습니다. 그럼 테니스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때는 뭐 prefer 할 것이 없죠. I do prefer stay at home. 나는 집에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집에 있으면. 그러든지 I do prefer go to movie. 나는 영화나 보러 갔으면 좋겠어. 이제 제 3의 것을 prefer면 되죠. 두 개, 이거나 이것 중에 뭐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거 두다 싫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답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listen and answer는 이걸 듣고 답하시오. 지금 다이아로그 있는 내용을 파악하셨는 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이아로그를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으면 제가 질문하는 걸 듣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악이 다안 됐으면 할수 없이 듣고는 잘 못하고 이걸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고 답할 때는 이런 회화체에서 답할 때는 간단하게 단어로 답하거나,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으로 답하는 게 좋습니다. 회화로 얘기할 때는 긴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읽고서 뭐 문장을 작성한다면은 정식으로 긴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짧게, 때에 따라서는 길게,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는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call? 비리 A매한테 전화를 건주 이유는 뭐였죠? 왜 전화 걸었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To make weekend plan이죠? 누가? Bill, Gold, Amy 뭐겠어? To make weekend plan. 주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트 계획이죠. 사실은 주말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What suggestion does Bill make for the weekend? 그 주말에 뭘 하자고 빌이 제시를 했는가? 빌이 제시한 게두 가지죠? 처음에는 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about? Go to hockey game. 언제? On Saturday night. Saturday night에 hockey game 가는 게 언제냐고? Firstly, he suggests. What about go to a hockey game on Saturday night? 그 다음에 secondly,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싫다니까? Going out for dinner. He suggests to go out for dinner. He suggests 제시를 했죠? 제안을 했죠? To go out for dinner.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y does Amy not want to go out? Go to the sporting event. Sporting event 뭐였습니다? 하키 게임 가는 거였죠? 하키 게임을 보러 가는 것을 왜 does not Amy not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원하지 않았죠? Amy did it. Amy went to the game 언제? Last week. Amy went to the hockey game last week. Because why? 먼저 because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문장을 읽고 할 때는 문장을 읽고 할 때는 Amy doesn't want죠. Amy는 3인칭이니까 Amy doesn't wanna go to the sporting event 또는 the hockey game because 이제 because를 해야죠. Because 어떻게 때문에 she went there last week 또는 she went to one last week 다른 걸 다른 학기 게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why로 이렇게 물어보면 because로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What do the friends decide to do this weekend? 이제 이 친구들은 weekend에 뭘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가요? 그럼 이걸 문장을 여기 따라서 만들려면 여기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The friends decide 뭐게 to go to movie this weekend 이렇게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쓸 때는 거기에 있는 문장에는 말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갖다 쓰고 답을 좀만 보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go to movie. Go to a movie 하면 되죠. 영화 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They decide to go to movie. Okay. Five. What will they call? Why will they call each other again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날 왜 이 사람들은 서로 또 전화를 해야 되나요? 토요일날 왜 전화해야 돼요? 뭐기 위해서? To arrange the meeting time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몇 시에 만나야 될 것인가를 arrange 하려고 그랬죠? Arrange 하려고 그랬어요. They should call again. They should call each. They need to call each other again on Saturday morning. 거기에서 To arrange a meeting time. 만나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At the theater, 디어티에서 만날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브레인스톰은 서로 여럿이 모아가지고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서로 해보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은 뭐 할 수 없이 혼자 다 해야 되고요. 이 차트가 있는데 이 표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o to a movie 극장을 가는 활동이죠. 활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자고 제안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안을 해보면은 We could go to a movie.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또는 Why don't we go to a movie? 또는 Let's go to a movie.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이 사람은 이것하고 저 사람은 저것하고 다양한 걸 하십시오. 그럼 이제 possible answer는 yes에 놔두었죠. 이제 가기 싫으면 I saw a movie last week. 지난주 영화 봤어. That's good. That's fine. 하면 가자 하는 얘기고요. 5월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돼요? That's good. That's fine. That's great. 또는 sounds great. Sounds good. Sounds okay. 예. Yes 할 때는 다 그거고요. 이제 no 할 때는 no thank you 하고 왜 가기 싫은가 하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I prefer 나는 그거보다는 뭐 다른 걸 좋아한달지 I'd rather, 나는 차라리 뭘 했으면 좋겠다랄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몇 개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말에 여러분, friend, 또는 애인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Go to movie뿐만 아니라, 더 좀 고상하게, go to concert 하거나, 그렇죠? Go to concert. 또는, 요즘 뭐, 인기 있는 뮤지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Go to musical. Go to ballet. 예, 발레를 보러 갈 것인가? 또는 go to bar 가자. go to club. 요즘 젊이들은 뭐 클럽 가기를 좋아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클럽에도 못 갑니다. 예, 몇 살 이상은 입장을 안 시켜주니까요. 예, 젊은 사람들은 뭐, 클럽 갈 수 있으면 가는 게